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손오공에서 나온 헬로 카봇. 그 중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난꾸러기 고릴라 카봇 우가바입니다. 누가바가 아니고 우가바인데요. 미래에서 온 고릴라 카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신 단계가 간편하고 맞물림이 정교하다고 되어 있고 뭐 37개월 이상 난 장난꾸러기 고릴라 카봇 우가 하는 뭐 저기 고릴라 로봇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그 2016년도가 이제 붉은 원숭이 해잖아요. 예, 그 해를 맞이해서 뭐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서 5만 4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저가 한 4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배송비 포함해서요. 자, 구입하시던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헬로 카봇 등장으로 이제 저 등장 카봇인데요. 3기 7화에 처음으로 등장한 카봇이자 차탄과 14번째로 만난 카봇인데 고릴라로 변형하고 트루하고 세이버에 이어서 세 번째의 동물 변신 카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자동차 모드 있고 로봇 모드 두 가지 들어가 있고요. 저건 뭐 같은 얘기네요. 자, 되어 있고 우가 카봇 트루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장난꾸러기인 고릴라 카봇 우바카의 장난은 얘가 지금 처음에 등장해서 막 동네 건물에다가 막 저 사방에다 낙서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마이스터하고 아티가 얘를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는데 워낙 장난이시면서 과거에서 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어떻게 넘어왔다가 차타니가 그래 뭐 어떡하겠냐 그냥 같이 있자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인 그거 제품이죠. 자, 우가바 자꾸 누가바가 생각이 나지 나는 그 하드가 먹고 싶은가. 자, 그런 제품인데 어떤 제품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빨간색 원숭이인데 고릴라인데 좀 생각보다는 좀 체격이 좀 가느다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자, 설명서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우가바로 변신을 하고요. 로봇 모드 변신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자, 여기저기 뭐 봉인이 잡혀 있는데 봉인 풀어져서 한번 뻗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가바 모습인데요. 자, 저렇게 이게 지금 로봇 모드고요. 좀 약간 다리 굽히고 해야겠지만 우선 키 같은 거 한번 재보려고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키 한번 재볼까요? 자, 키가 한 23cm 정도 되고요. 양옆으로는 한 19cm 정도 되고 뭐 팔을 이렇게 뭐 늘리기 따라 뭐 다르게 되겠죠? 자, 그 정도 되고, 자, 옆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옆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따 다시 변신하면서 다시 보여드릴 건데 자, 뒤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무기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손에다가 끼우기도 하고 어깨 쪽에 끼우는데 어깨 쪽에 보시면 이렇게 끼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쪽에다가 그냥 걸어서 끼워서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헤드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인 것 들어가 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따가 뭐 다시 로봇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뭐 여기서 이제 자동차 모드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모드로 변신하는 방법은 자, 요거 빼서 주시고요. 자, 다리 같은 경우 그냥 요거 접어서 자, 여기 보시면 안쪽에 양쪽에 끼우는 부분 있죠. 그 느낌은 저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저거 뭐야 HG 에반 제품이랑 좀 많이 저기 테로랑 많이 생긴 것도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 순쪽 난쪽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리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끼우는 부분하고 여기 끼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접어주셔가지고요. 자, 이쪽에다가 자, 됐습니다. 다리 세워주시고, 자, 다리 세워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서요. 여기랑 가서 쭉 밀어서 자,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신 단계도 이번에 그 HG 그 저기 뭐 터닝 메카드 제품도 상당히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 손 접어주시고요. 약간 좀 에반하고 테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이고. 무기를 빼면 어떡하니? 무기는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이쪽에 이런 식으로 껴주셔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껴서 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머리가 눌러지는데요. 그냥 요거 닫아주시면 머리가 자동적으로 밀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껴서 주시면 바로 그냥 자동차 완료됐죠. 이렇게 된 모습이고요. 좀 상당히 좀 날렵한 스포츠카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자, 옆쪽의 모습이고, 자, 앞쪽의 모습이고요. 자, 이쪽에 이런 식의 모습 되어 있고 무슨 뭐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고릴라 같은 거 로고 한쪽에 들어가 있고 터닝메카드 따라하는 건가? 자, 이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 모습 되어 있고 뭐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이 좀 약간 뻥 뚫린 게 좀 약간 독특한 느낌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도 뭐 잘 굴러가게 되어 있고요. 자, 길이 같은 경우 한번 살짝 재보시면 자, 한 20cm, 21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이야 뭐 한 6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경우에는
자, 한 9cm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동차 정도는 좀 날렵하고 이쁘게 생겼네요. 자, 그렇게 생긴 느낌에서, 자, 로봇 모드로 변신할 때는 뭐, 그냥 뭐 빼서 주시면 되겠죠? 자, 팔 뭐 이렇게, 자, 팔 이렇게 빼서 주시면 되고, 얼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 뒤쪽에서 아까 낀 거니까 이렇게 빼셔서 내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발 올려주시고요. 자, 빼서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완성이 됐죠? 간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요거 다리를 조금 뒤쪽으로 구부려줘야 됩니다. 고릴라 약간 좀 구부정한 그런 모습 하고, 상체를 앞으로 조금 이제 굽혀주시고요. 자, 그리고 팔 이쪽으로 올려주시고, 손 빼서 주시고, 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무기 같은 경우에 어깨 쪽에 걸리는 거를 빼셔서요. 손 쪽에다가, 손에 끼우는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저 그리버스 장구처럼 약간 휘어진 그런 듯한 느낌 되어 있긴 한데, 무게중심이 다리가 좀 건실해 가지고 이렇게도 좀 무게중심 잘 잡고 있는 거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완성돼서 요게 이제 그 로봇 모드로 완성되는 건데, 자, 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얼굴 쪽 이렇게 생겼는데,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투명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얼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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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누가 봐주세요 마시면 될 것 같고, 가슴 쪽은 좀 생각보다 좀 밋밋하네요. 되어 있고, 아까 로고 같은 거, 아까 그거랑 다른 로고죠? 이거 뭐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나? 그건 안 되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는 아까 좀 말씀 드렸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리 쪽, 하체 쪽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허벅지 쪽, 그 다음에 다리 쪽, 종아리 쪽이 굵게 되어 있죠? 보통 저기 어디야? 저 키마에서 고르잔 같은 경우에도 고르잔 로봇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고르잔이 저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올라와 너도! 자, 저번에 아키텍처 제품에 내가 보여드린 거죠. 자, 팔 같은 경우는 자동차 옆쪽 타이어 쪽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자, 쪽에 무기 들고 있고요. 자, 무기 쪽에 아까 있던 로고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자, 손 좀 들어보세요. 아, 다리 쪽 이렇게 가지고 건실하게, 밑에가 튼튼하게 가지고 약간 뒤로 구부정해줘. 무게중심 잘 잡고 있고요. 뒤쪽에 아까 조종석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조종석 같은 경우 뭐 따로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 열리나? 아, 열리네. 자, 열려갖고, 자, 여기 뭐 미니 피규어 타긴 그렇겠고, 뭐 조그만 로봇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뭐 사람 같은 거 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까 자동차 모드에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변신해 보죠 뭐. 자,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텅텅 비어 있어서, 자, 뭐 견고한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변신 난이도는 뭐 상당히 쉬운 편이고요.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 자, 관절이, 자, 이렇게 뭐 들어갔다 나갔다 뭐 고정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얼굴 회전되고요.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움직이고, 옆쪽의 관절은, 자, 이렇게 움직이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이쪽에서, 자, 이렇게 자유롭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은 살짝만 움직이는 정도 되어 있고, 뭐 타이어 움직이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옆으로 안 움직이고요. 자, 손목 같은 경우는 안으로 접히고 하는 정도까지만 움직이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이쪽이 뭐 아까 어깨 쪽이랑 마찬가지로, 자,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자, 앞뒤로만 사람 인체 구조랑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발목은 뭐 변신을 위해서 올렸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제품으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테러 느낌이 나기도 하긴 하고, 변신 난이도가 좀 편리해서 그 뭐야, 예, 트랜스포머 같은 거에 비해서 아주 변신 난이도는 쉬워서, 이건 뭐 저기 아이들이 뭐 수시로 변신, 저 처음에 첫 선물로 사줘서, 아, 우리 아이들 변신 열심히 하라고 줘야지 줬는데, 뭐 걸핏함 와가지고 한 초등학교 정도만 해도 잘하긴 하는데, 뭐 유치원생들 주게 되면 막 수시로 자동차로, 로봇으로, 자동차로, 로봇으로 변신해 주세요 계속 그러는 게 짜증 나긴 하죠. 차라리 그럴 때 보면 참 저런 파워레인저 같은 게 좋기는 한데, 자, 요즘에 그 손흥공에서 나오는 제품도 뭐 헬로 카봇 요 제품도 그렇고, HG 그 터니메카드 제품도 그렇고, 상당히 변신 난이도가 괜찮게 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제품 품질도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변신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품질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무진도 나올 것 같은데, 가격은 뭐 항상 뭐 비싸다고 느끼는 거야 뭐 항상 어쩔 수 없는 거 문제겠지만, 자,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동차에서 뚜껑 열리는 걸 안 보여드린 관계로 마지막으로 한번 자동차로 또 변신해 볼까요? 자, 어깨 쪽에다가, 자, 갖다 껴서 주시고, 뭐 변신 난이도가 쉬우니까, 자, 다리 쭉 펴서 그냥, 자, 나도 변신 잘 못하는데 너무 쉽다. 자, 잠깐만 더.
아, 이걸 세워야 되는데 아까 자꾸 틀리네. 세워갖고 자,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냥 다리 펴셔서 안쪽 손 접어주셔서 자, 앞으로 밀어서 자, 끼워서 주시면 뭐 간단하게 자동차로 모드로 변신이 됩니다. 되고 아까처럼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이런 게 가능하죠. 레고 미니 피규어도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작은 거 그런 피규어 약간 좀 모양은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자동차 요거 전용 뭐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뭐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자동차 모드도 이쁘고 고릴라 모드는 조금 좀 생각보다는 좀 등치가 크지 않은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얄팍하면서도 좀 괜찮은 좀 쌈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런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형마트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시면 한 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고릴라 모드 나라. 자, 아주 그냥 쉽게 변신하죠. 자, 그런 제품이라서 아주 그냥 이런 것처럼 좀 변신 난이도 높고 좀 디테일한 거 원하시는 분은 조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한테는 아주 뭐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서 가서 집어가지고 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연서도 다 컸나 봐. 삼촌 찍고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다 컸어 진짜. 윗장 모습이고요. 자 옆장 모습이고 뒷장 모습이고 자 이런 모습 딱 보여드렸으니까 자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숭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